디저트다. 예뻐 디저트가. 이 디저트는요. 와 정말. 이 요거트라고 하니까 망고 오리지널 100% 망고를 이렇게 퓨레로 만든 거예요. 그럼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요, 저거. 그래, 저쪽에 가면 과일을 먹을 수 있어. 망고 많이 먹어야 돼, 무조건. 조도 그러니까. 있어, 조. 조 비싼 거. 귀리. 딸기, 바나나, 망고, 그다음에 망고 죽이지, 이거 죽이야? 망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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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를 이렇게 으깬 것 같아. 쫀쫀해요, 맛이 그냥. 와. 쫀쫀하진 않은 것 같아, 부드러워. 부드럽게. 그쪽 팀은 언제 팀워크 완성돼요? 아니, 누나들이 홈쇼핑 잘해서 이런 단어도 쓰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좀 써봤어요. 자, 요한입 먹자. 저거 봐, 쫀쫀하죠? 저기 뭐 쫀쫀해요. 저기 쫀쫀해요. 부드럽게. 녹겠네, 입에서. 살을 녹는 느낌이죠. 입에서 녹겠네요. 우와. 너무 맛있다, 이거. 약간 그거 같아, 애기들 왜 이식해서 먹는데. 이게 호박죽도 아닌데 약간 죽인데 약간 시원해. 망고 요거트. 요거트 같아, 요거트. 망고 요거트. 그러니까 저런 치아씨드 이런 게 배 안에 아니, 들어가면 진짜. 풀거든요.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약간 다이어트식 같겠다. 안소연 씨가 얘기하면 다 먹고 싶어. 계속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그럴까요? 피처링 좀 할까요? 네. 드라마 가본 데 중에 여기가 음식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로? 사실 여행 가면은 이틀째 되는 날에 한식 생각 확 나거든. 여기는 그 생각이 안 나. 안 나죠. 너무 신기해. 근데 우리 뭐해? 이제 누나 이제 호텔에서 좀 쉬시다가 필리핀 보라카이의 이제 반문화 투어. 눈에 빛나온다. 근데 우리 막상 또 그런 데 가면 잘 못 놀아. 아니 나도 결혼을 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요거 딱 인사만 하고 나는 좀 빠질 때로 놀다가 와. 아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이라서 약간? 그냥 예 네, 저는 그냥 갔다가 빠지는. 이래놓고 막 이따 나 클럽 들어갔는데 막 이런 거 아니죠? 아 뭐야? 보수적이네. 보수적이네. 아 뭐야? 보수적이다. 보수적이네. 아 너무 보이. 야 인사 소리 보수적이야. 옷이 너무 보수적이야. 시간이 없어. 빨리 가. 나 봐. 시간 나. 우리. 하루 나오고. 야, 저녁 재밌겠는데?